웰컴 투 야구월! 안녕하세요. 야구월드 김대리입니다. 오늘은 밴드에서 김선엽 회원님께서 이제 180 미트를 구매를 해주셨어요. 포수 미트 길들이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180 포수 미트는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핫하게야말 못지않게 엄청 하드합니다. 이게 지금도 넣으면은 오므라지지가 않아요. C60 패턴으로 포켓의 깊이가 깊은 형태의 가다를 가지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포켓의 깊이를 살리면서 종포구를 유지할 수 있는 이제 길들이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힌지 따라서 엄지 쪽과 새끼 쪽 라인을 잡아주겠습니다. 엄지 쪽 이제 좀 말아주시고 이제 새끼 쪽 말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작업이에요, 힘든 작업. 네, 계속 주물러 주시고, 이제 라인이 어느 정도 잡혔다. 라인이 어느 정도 잡혔다 싶으면 이제 웹을 노려줘야 합니다. 예, 포수 매트는 웹이 중요하기 때문에 웹을 많이 때려줘야 돼요. 근데 웹을 막 때리는 게 아니라 글러브를 이제 라인을 잡았으면 글러브가 딱 이렇게 접힐 때에 웹이 같이 접히게. 접히는 부분에 웹에 이제 라인이 접히는 부분에 맞게 이렇게 이 부분에 웹을 때려주세요. 웹이 연해져야 글러브 전체가 가다가 이제 글러브를 길들이게 할 때 이제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오, 어느 정도 이제 글러브질이 됩니다. 이제 볼집을 만드는데 저는 볼집을 만들 때 포스미트가 중요한 게 이 디귿자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끼면은 느껴져요. 끼면은 포스미트 글러브를 딱 끼면은 딱 이렇게 이런 막대기를 낀 느낌이 이렇게 이런 느낌이 들어요. 디귿자가 있으면 이렇게 잡는 글러브질을 이렇게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하는 느낌이. 네. 이 포수매트 할 때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 이 디귿자 유지예요. 계속 주물러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포수매트는. 지금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힘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호흡이 가쁩니다, 진짜. 포구면이 넓고 길게 만들어야겠다. 오, 전완근이 지금 터질라 그래요. 팔이 넓고 깊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힌지 라인을 따라서 길을 계속 이렇게 힌지의 끈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엄지 부분이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계속 둥글게 말아주는 거예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이 이제 잡히는 대로의 라인을 한번 잡아주고 다시 포그맨이 형성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게 다시 펴주고 그렇게 방법을 작업합니다. 예, 작업을 반복합니다. 야, 근데 저는 죽겠어요. 네. 아, 오수미트. 너무 더워, 땀납니다, 땀나. 아. 네, 어느 정도. 이제 길이 거의 다 들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만져주고 주물러주고 반복해주는 작업의 일부분을 보여드린 거고요. 영상에 다 담아드릴 수가 없으니까 영상에 담다 보면은 너무 길어지고 다 길면 안 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분만 보여주는데도 이렇게 죽을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하고 길들이기와 같은 거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 디귿자가 살아있습니다. 안쪽에 포켓 깊이 디귿자 힌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디귿자 이쪽이 이렇게가 디귿자가 살아있습니다. 꼭 받으셨을 때 제 땀과 팔뚝이 헛되지 않게 정말 받자마자 마음에 들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180 C60가다 나동덕 선수 모델이죠. 호수미트 길들이기였고요. 반복 작업 통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